되고요. 그냥 어떻게 됐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무릎천, 여기까지 무릎천이죠. 그다음에 약간 흐름을 좀 좁혀주고 가운데로 약간 이동을 시켜주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여기 골반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골반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일직선을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뼈대를 그렇게 박을 거니까. 아시겠어요? 얘를 이렇게 벌려주지 말아라. 그럼 대각선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잡기가 어려워요. 힘들다.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아직은 여러분들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일자로, 일자로 잡아라.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고, 인설트 엣지를 해서, 그죠? 적당히 추가를 시키고, 자, 거기에 있는 근육들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걸 다시 정의 좀 내려줘야 돼요. 일단 일정하게, 다리니까 원형이 될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원형을 잡아주고. 아, 여기가 힙 부분이니까. 힙 부분. 조금 더 볼륨감 있게끔, 이렇게. 벌텍스로다가 정의를 내려주고. 이쪽은, 이니까.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힙 형태가 잡힐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허벅지니까, 허벅지는 나와야 되고요. 자, 이쪽 부분도 허벅지니까 조금 나와야 되고요. 일단 기본 형태를 잡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봤을 때도 이쪽 부분들이 너무 그거 하면 안 되니까 너무 삐죽하면 안 돼요. 흐름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간격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이 이렇게, 이쪽이 근육이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가운데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근육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들어가서 근육이 잡힐 수 있도록. 아, 그냥 무릎이 될 거죠. 이것도 이쪽도 근육 덩어리가. 이쪽 부분은 반대로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선이, 여기에 이제 선이 이렇게 좀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게 만들어, 이것도 등처럼 여러분들 선의 근육의 흐름을 따라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 근육은 여기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쪽에서 나오고 하나는 이쪽에서 나오고 하나는 가운데에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가시겠어요. 이것도 만들어주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쪽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이쪽에.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여기 근육을 이쪽과 이쪽에 잡았는데, 여기가 이쪽에 잡히면 좋겠네요. 이렇게 잡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잡혀야 되겠네. 여기는 이쪽은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근육이 하나 필요하죠.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근육이 필요한 엑스트로드. 알. 아이고씨. 아우, 써. 아우. 빼줘야지. 엑스트로드. 아니면 선을 그어주세요. 아니면 선을 일단은 이렇게 여기서도. 여기가 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여기는 자, 그리고 이제 선을 정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아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여기 덩어리와 여기 덩어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가운데를 생성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그리고 이제 엣지 정의 내려줘야지. 정의 내려줘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필요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정의 내려주죠. 이쪽은 여기가 정의 내려져야 되는 거니까 이쪽이 좀더 과도하게 표현이 되고 여기는 여기가 내려지는 거니까 여기를 좀 과도하게 표현하면서 얘가 나오고 이렇게 오 이런 형태로 무조건 추가시킨 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를 정의 내리고 여기를 정의 내려라 아시겠습니까? 어? 그다음에 이제 약간씩 이동을 해서 잡아주고. 너무 뚜렷한 부분들은 또안 좋아요. 뚜렷하지 않게. 근육성이니까요. 근육성이니까 너무 뚜렷한 거 이렇게. 이게, 형태가 잡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그 부분이 날카롭게 보이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모델링은. 그런 근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 지우고. 얘를 여기다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부분은 아주 날카롭고 이쁘게 떨어져야 돼. 내가 다리 해주기 처음이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리 해주기는 한 번도 해준 본 적이 없어, 다리는 내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잡았지. 자,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간격들이 일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왜냐면 여기 이제 무릎이 나오면 무릎을 또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 자,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